세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4번 사업, 세대 금융 공동택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업계획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은 건설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세대 구분공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물과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하여야 하며 3번 세대 구분용 공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4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공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지 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공동택관리법 가로 해놓습니다. 1번.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여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만들게 되면 딱 한 세대만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3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공택의 세대 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 10분의 1 이하이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 3분의 1 각각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5번입니다. 구족,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의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 충족할 것. 얘를 각각 구분 정리하시는 게 이번 시험거리입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은 적용 범위와 주택 건설 절차. 주택법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 집, 분양할 집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건설하는 호수 세대가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건설한 주택은 분양해야 되는데 그 분양을 법에서는 주택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동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을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보통 7문제 출제되게 되면 적용 범위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주택 건설 절차에서 두 문제 그리고 공급 파트에서 두 문제 리모델링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우선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남양주의 왕숙지구가 가장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공간인데 이런 남양주 3기 신도시 지정 발표하게 되면 그것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공택지는 공익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하고 공익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땅이 있다면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취득한다, 수용 방식으로 취득한다. 수용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 필요한 각종 공익사업이 있다면 그때 공동택 건설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왕숙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왕숙지구에는 6만 6천 세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에서 전부 건설한다. 여러 사업체가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아파트단지 만드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설치하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우리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조성된 주택단지에 철도나 고수로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 구입하게 되면 반자동으로 로또 구입할 수 있죠. 28.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설치되거나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8이란 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 주택건설 세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공구별로 분할해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한 대상은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인데 각 공구별 세대에서는 300세대 이상이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되면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는 최소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 없다. 가끔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체는 부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잘 되는 위치인지 알아보기 위해 큰 주택단지를 쪼개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공구별로 공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 공구별로 가능한 것은 뭐만?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만 공구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우리 세종시장이 진짜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을 위해 30호의 단독택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이 있지만 공간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기숙사 한 칸에 여러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준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 준택과 관련되어서는 오노닥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노다라고 하는 선수 기억나시죠? 기술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하고 공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아닙니다. 다만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분류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비교하게 됩니다. 29회 때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책적 부분에 따른 도시형 생활택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세대 구분형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원룸택에 적용될 수 있는 다섯 개 기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 하나일 것. 원룸택의 최대 규모는 50. 30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저 원룸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으로서 주거지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경우는 세대수 제한 없이 전용 면적 제한 없이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보십니다. 어차피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건설한 것이 있고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4개씩의 건설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에 있어서는 구분된 공간별로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의 경우는 애초 만들어질 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되었다면 현재 상태는 통합된 구조이다, 분리된 구조이다. 분리된 구조입니다. 향후 주인의 세대수가, 가족수가 늘어나게 되면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대 구분 공택은 주택단지 전체 세대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형 택의 경우에는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공택을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를 포함한 두 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30평이건 60평인 관계없이 세대 구분형 택으로 만들게 되면 한 개만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조하게 되면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 구분 현관을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이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그리고 동별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개조했다고 하면 통합된 구조를 이제 분리된 구조로 하게 되는데 우리 각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세대 화재 발생했을 때 인접한 세대 화재 쉽게 확산된다? 차단됩니다. 기존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콘크리트는 내화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 세대만 불타고 마는 것이지 인접한 세대에 쉽게 화재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대를 세대 구분형태로 만들게 된다면 경계벽이 쉽게 훼손할 수 있는 경량 구조통으로 만들게 되면 한 세대 분리된 한 세대에 화재 발생했을 때 바로 인접한 세대에 화재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소방, 피난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에 적합하게 경계벽 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형 공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까지 세대 구분형 공사로 건설할 수 있다. 이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세대를 할지라도 세대 공용택의 실제 구분 생활 가능한 공간을 세 개, 네 개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를 포함한 두 세대까지 건설한다는 것은 개조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대 공용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동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3분의 1까지만 동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개조한 경우는 전체 10분의 1 해당 동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건설 제한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조와 관련돼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기존 공택을 개조하게 되면 전체 10분의 1, 동의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는데 특별히 면적 제한 있다 없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 공택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이 각각 4개 존재하는데 이걸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올해 시험에 4개 뜬다고 하면 이 8가지 중에 한 5가지를 제시하고 다음 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택에 적용되는 건설 기준으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형태를 오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용택의 경우에는 세대 구분용택의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내로 할 것 이하로 한다. 이 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별 세대 요건은 없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해당 동의 3분의 1. 이 말 안 들어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면적과 관련된 요건은 개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게 231페이지에서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근광측량주택입니다. 우리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란 말 찾으셨죠? 실내 공기란 말 보게 되면 어떤 주거 형태이다? 근광 친화형. 아토피 피부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 방지하기 위해 근광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장수명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장수명 주택은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하는데 장수명 주택은 사용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오랫동안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장수명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지금 없지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주거형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뭐란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과 그 명칭을 판단하게 되는 요건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앞서 세대 구분용 공택과 관련되어 이렇게 하수가 있습니다.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이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형 산택은 도시지역이란 말과 300세대 미만이란 말 나오게 되면 도시형 산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우리가 또 하실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입니다.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보게 되면 몇 년입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토지 사용 기간 몇 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자 담보층과 관련된 기간은 10년이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기간은 20년이며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30년은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재단 존속기간이라는 것 기억해달라 부탁드렸고 40년은 토지임대분양주택의 토지 사용기간이 몇 년이다? 40년이다. 그래서 토지임대분양주택까지 다 해놓으시게 된다면 올해 시험 문제를 다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리모델링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바로 문제 풀어 가십니다. 우선 4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 구분 소유권 소유할 수 없다. 1번 맞습니다. 세대 구분용 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생활 확인해 주시고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확인하시는 게 세대 구분용 주택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기 50제곱미터 이하는 원룸 주택의 건설 규모가 최대 50제곱미터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주택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사실 사업계획 승인마다 건설한 세대 구분용 주택은 전체 주택단지의 3분의 1 이하.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이란 말 나오게 되면 전체 10분의 1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3번 지문은 현재 개정된 지문에 따르게 되면 합리적인 지문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지만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공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 세대 10분의 1 이하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용 공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는 전체 주거전용 면적 3분의 1 이하일 것. 여기에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이 말 나왔을 때 3분의 1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세대 구분용 공택은 주택건설 기준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된 공간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실제 생활하는 세대 관계없이 법정 세대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3번과 4번 보셨는데 이 세대 구분공택은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용 공택과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개조한 세대 구분용 공택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6번 안 합니다. 다만 이 6번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시험 나올 것 아닐 겁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6번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다른 형태로 시험 나오는 것은 국민택 규모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국민택 규모는 최대란 말 쓰게 되면 100입니다. 원칙이라 말 쓰게 되면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는데 저 최대 100이 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 아닌 읍이나 면지역에 건설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주문에 수도권에 또는 도시지역에 이 말 나온 상태에서 최대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얼마까지 건설할 수 있다? 85까지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건설하는 국민택의 최대 크기는 얼마까지? 100으로. 대신 수도권에 해당된다. 도시에 해당된다. 그리고 최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6번에 관한 문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응용되어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 형태입니다. 그냥 최대란 말 쓰게 되면 100이지만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택 규모의 최대 크기는 85. 수도권에 건설한 국민택의 최대 크기는 85입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응용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다만 얘보다 더 먼저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세대 구분용 공택이 되게 될 겁니다. 7번입니다. 도시형 살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의 건설에는 도시형 살택과 급하교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없다고 없다란 말로 끝났다고 해서 1번 주문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맞습니다. 열의 아홉이 틀리고 가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도시형 살택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형 살택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세대당 얼마? 0.5대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살택 형태로 만들게 되면 부지 면적, 대지 면적이 좀 적더라도 충분한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반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게 되면 모든 세대가 차를 가지게 되었을 때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 상호간에 다툼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1번은 또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2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주택과 도시형 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복합 건축 가능하다. 3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란 말 가로 해놓으시고 이곳에 만들어지는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 제한 세대수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원룸주택의 경우 그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룸주택의 최대 크기는 얼마까지? 50까지.
그리고 5번입니다. 단정 다세의 주택과 단정 13개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는 맞는데 가로속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원래 다세대택과 연립택의 최대 주택 사용 층수는 4개층인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면 층수를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5층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건축 전문가가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거정책에 대한 판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 4층을 5층짜리로 바꾼다. 이것은 건축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4층을 5층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번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어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은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답은 몇 번인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모두 그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주택이고 니은 아니고 디귿 주택이고 리을 기숙사는 준주택이죠. 그리고 미음 오피텔도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조합되어 있는 니은, 리을, 미음이 조합되어 있는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문제 풀다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4번 찍었는데 다시 시간 남아가지고 아니 1차 시간 때는 시간이 절대 안 남지만 2차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공법을 함께 보다 보니 시간이 남는다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찍었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시험은 한번 찍고 두 번째 바꾸시게 되면 열에 9번 틀리십니다. 시간 남으시면 그냥 주무십시오. 예,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 게 1인 같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아, 9번 보실 필요 없습니다. 9번 보실 필요 없고 10번 잠깐 보십니다. 복리시설로 오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 아니다. 복리시설입니다. 니은 단자네 도로는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는 복리. 경로당은 복리. 유치원은 복리. 그래서 니은 빠진 것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결되셨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9번 찾으셨죠? 9번에 1번 지식 산업센터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복리시설입니다.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공장을 말합니다. 아파트 공장이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주택 단지 내 주민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어디에 속한다? 복리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전기 자동차에 전기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얘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시설을 최근 아파트 단지에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바로 1번 지식산업센터와 5번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복리시설이고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시설은 부대 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예, 11번 간선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지역난방시설. 그래서 간선설 이야기 나오면 항상 진입도로와 지역난방시설이 오지 쓴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역난방시설과 진입도로는 모두 간선시설에 해당한다. 12번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폭 12m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이 말은 주택단지 안에 폭 12m 일반 도로가 설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분리된 주택단지이다. 한개 주택단지이다. 28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인정하지만
20m에 못 미치면, 20m에 못 미치면 도로가 설치된다 할지라도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이후 단지 안에 철도나 고속도로 관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지 안에 만약 15m 일반 도로가 새로 관통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하나의 주택단지이다? 하나의 주택단지. 20m 이상 일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겠지만 그냥 15m의 일반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단지가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한 개 주택단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예정 도로가 설치되기로 했습니다. 저 예정 도로의 폭이 12m 예정 도로가 설치되기로 했다고 하면 이 주택단지는 이 예정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서 분리된 주택단지인데 저 분리된 주택단지가 한 개 주택단지인지 별개 주택단지인지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별개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되는 분리시설이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돼 별개 주택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 12m 도로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폭 12m 이상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28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얘는 한 개 주택단지이지 별개 주택단지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이해를 하셔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m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주택단지가 분리되었지만 별개 주택단지이다 한 개 주택단지이다 한 개 주택단지이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라면 별개의 주택단지이고 폭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라고 하면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8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별개 주택단지의 요건 각각 구분하는 겁니다. 13번 함께 풀어보십니다. 리모델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리모델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대수선 일부 증축이라는 말 확인 없습니다. 건축법상 리모델에는 개축도 포함되지만 주택법에는 개축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되어야 하며 증축하는 경우 공동택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분에 대해 별도 증축 가능하다. 15년 경과라는 말 맞다틀리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면적은 공동택 각 세대 주거자 면적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원칙은 30%이고 최대란 말 쓰게 되면 40입니다. 그 최대는 세대 주거자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때 40%이죠. 3번은 맞다틀리다. 틀리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증축하는 면적의 합산 범위에서 기존 세대 15% 이내 세대 증가시키는 증축 행위도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 사업을 말하는데 기존 세대 얼마까지? 15%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에 기존 건축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까지 증축 가능하다. 맞다틀리다. 맞습니다. 15층 이상이면 3개층.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우리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은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32페이지 보십니다. 1번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기업 대수선형 그리고 니은 사용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때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의 얼마?
30% 이내 동그라미 네 개 쓰시죠. 그리고 가로 속에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이내, 85제곱미터 미만부터 40%까지 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에 얼마까지? 15%까지 세대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경우는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 이하이면 2계층, 그리고 B 차시였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에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 보유하고 있을 것. 건축 당시의 구조도라면 20년 전 해당 공택 신축할 때 구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손가락 표시 찾으셨죠? 시공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해야 한다. 안전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4번 보십니다. 4번 보시면 리모델링 대조합은 다음 동의받은 후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대조합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의 동의 받아야 되며 동을 리모델링하려면 동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야 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찾으셨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는데 옆에다가 세대수 증가형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세대 증가형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세대 증가형과 관계되어 있다고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 기본계획, 기본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계획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정비기본계획도 계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주 예전에는 10년으로 명시했다가 지금은 10년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는 말 보게 되면 기본계획 계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관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응시입니다. 동의 비율이란 말 찾으셨죠? 가번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입주자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답은 보시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을 것.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는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올 거니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사업자가 비용 부담한다, 소유자 비용 부담한다. 비용 부담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금사 후 10년 경과된 때 소유자 비용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10년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관계된 사안이죠. 그래서 10년 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사업체가.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경과된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만 경과되면 가능한 것이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이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용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되고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형태이다. 예외적인 사업 형태이다. 예외적 사업 형태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만약 A, B, C 등급 나온다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가능한데 D등급과 E등급이 나오면 도정법의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택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때 재건축 사업 가능한데 간혹 아파트 단지가 대지 면적이 만 미만이고 세대 수가 150세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하는 것이고요.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은 얼마? 만 이상이거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난 나중에 천안 쪽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단지 있으면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투자하시게 되면 이 요건 생각하시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대수령은 내 집 내가 고치는 문제이거든요. 법적 문제 없습니다. 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이 달라지게 되면 재산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택은 주거 전용 면적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조정관계를 따지게 되면 주물은 무엇이다? 전용 면적.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40%까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상업지역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주택은 딱 한 세대이고 세대 주거지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여기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적용 범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초과란 말이 각각 함께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이란 말 쓴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과밀화 현상이 대두될 수 있는 리모델링 형태입니다. 같은 주택단지 안에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주하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좀 비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뭐라 한다?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비교 대상은 사실 수평 증축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 보시게 되면 한 계단이라는 라인 안에 두 세대 각각 배치하게 되는데 얘를 수평으로 증축하게 되면 이 새로 증축된 부분에 새로운 내력벽이나 기둥 설치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가 달라지는 수직 증축형이라면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공동택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만들어놨던 공동택의 기둥 내력벽이 증가하는 층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꼭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 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대수에 얼마까지만?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라고 하면 115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 중간 유무 사업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세대수가 달라지게 되면 종전에 100세대가 각각 10평씩 대지 지분 가지고 있던 게 115세대로 바뀌게 되면 대지 지분 갖다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아마 9평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100세대일 때 10평씩 대지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115세대가 되면 단지 내 대지 지분은 늘어난다? 동일하다? 감소한다?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중간 임의 사업하게 되면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지분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15세대가 거주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딱 1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공급했다고 하면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 수도 앞으로 잘 나온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기, 수도는 기반 시설이라 했고 그 기반설과 관계된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세대 중간 유무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의 공급이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는 지금 특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많이 살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뭐하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서 과밀화 현상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이제 조성된 지 8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아파트 거의 없죠. 대신 광역시나 서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할 공동택이 워낙 많다 보니 세대 중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리모델링 허가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층수 한도를 제한하는데 최대 몇 개층까지만? 3개층. 15층 이상인 때는 3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지만 14층 이하의 경우는 두 계층을 수직 증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15층짜리 아파트와 14층짜리 아파트의 구조 안전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1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공사 단가가 평당 700에서 800 든다고 하면 얘는 500에서 600 듭니다. 그래서 15층짜리 아파트가 14층 아파트와 비교하게 되면 탄탄하게 잘 지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덕분에 몇 개층은 더 증축할 수 있다? 3개층. 반면 14층이 할 때는 몇 개층만? 2개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뭐 필요하다? 구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얘만 보고 끝내십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공동택의 거주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입주자 100% 동의 받아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와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기 입주자는 소유자와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소
가족을 통칭해서 입주자라고, 등기상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표현하면 뭐라고? 도의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고자 한다면 누구의 동의 필요하다?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가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동의? 입주자. 전원 동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대한민국의 100% 동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대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는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받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면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하다는 것, 그것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하셨으면 14번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14번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5번은 2번을 빡속에 2번만 보고 그냥 봐주십니다.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오면 틀려주는 걸로 하십니다. 틀려주는 거 하십니다. 이게 뭐 최근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틀린 거 나오면 틀려주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314페이지 주택건설 절차 나오는데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